안녕하십니까, 박세진입니다. 올해도 감사합니다. 이렇게 또 요청을 멋있게 주셨습니다. 네, 이거 바로 해야죠. VDS의 소우주, 그죠? 소우주 이걸 할 건데 저는 정말 진지하게 몰입을 하려고 합니다. 마음이 웅장해지는 연주를 좀 하고 싶어요. 늘 그래왔지만 정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이렇게 듣고 오겠습니다. 네, 이 부분이고요. 일단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이거 없으신 분들은 연주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. 첫 번째, 보겠어요? 카포죠. 네, 카포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얘는 몇 번째 꽂아줄 거냐면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세 번째 꽂아줄 겁니다. 으쌰! 꽂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준비물입니다. 두 번째 준비물은 뭐냐면 바로 글루. 오늘은 딱풀이 필요해요. 자, 이 딱풀이 왜 필요하냐면요, 강좌 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코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코드는 총 4개예요 정말 쉽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코드 A-7, 그쵸? 그 다음에는 F. F인데 우리 가운데 손가락을 2번 손가락이죠, 2번 손가락을 뗀 F. 이렇게. 그 다음에 C. 그 다음에 G/B. 이렇게 정확히는 뭐 서스퍼 음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잡으시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잡아보면은 벌써 VS 느낌이 확 나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그냥 그저 그런 놈이었으면은 자, 코드 이거 4개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냥 한번 치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.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애초에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상당히 진지하고 가슴이 웅장한 강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준비물 뭐라 그랬죠? 딱풀입니다. 도대체 기타 강좌하는데 딱풀이 도대체 왜 필요해? 자, 딱풀을 빼셔서 이걸 손가락에 발라요. 발랐죠?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프렛 여기에 딱 붙이십니다.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는 이 손가락을 안 뗄 겁니다.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왼손 코드는 아까 설명드렸고 이제 오른손 리듬입니다. 네, 오른손 리듬인데 우리 이 곡 처음에 들어보면 되게 막 똥똥땅 꽁똥똥깍똥땅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여기다 기타 하면 똥 치면 재미없잖아요. 굳이 이 영상 안 봐도 다 연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래서 이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봤냐면 코드 위에다가 이렇게 줄번호를 적어드릴 거예요. 보시고 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입으로도 말씀드릴 거고요. 리듬은 딱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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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여섯 개입니다. 따라와보세요. 처음에 A-7 잡으시고요. 5, 4, 5, 2, 3, 4 일단 따라와보세요. 그 다음에 F인데 카운트가 떼라 그랬죠. 그냥 코드표는 이렇게 드릴 거예요. 근데 카운트가 떼는 겁니다. 카운트가 안 잡았어요. 손가락 피고 있을게요. 요 같네요. 다시 접을게요. 4, 3, 4, 2, 3, 4 그쵸? 그 다음에 C. 5, 4, 5, 2, 3, 4 그 다음에 슬래시 B. 5, 4, 5, 2, 3, 4 여기까지입니다. 이거를 좀 빨리 해주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빨리 한번 해보면요. 이 정도 스피드. 어려워요. 어려운데 오른손을 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른손을 보시면은 2, 3, 4 할 때 이 2, 3, 4의 손가락은 이 세 개로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편해요. 나머지 뭐 베이스 치는 거는 이 두 개 손가락으로 5, 4, 5 이런 거 있죠. 4, 3, 4 저는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. 그 다음에 F 잡고 그 다음에 C 잡고 그쵸? 다시 네, 오른손 보셨죠? 그래서 오른손은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느리게 하시고 이게 좀 적응이 돼야 돼요. 이게 적응이 되시고 내 자신께 되면은 빨리 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다 잘합니다.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천천히 되셨을 때 한번 빨리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소우주는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고 이제 후렴 부분을 한번 듣고 오실게요. 네, 이 부분이고요. 이 부분은 스트럼으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스트럼을 어떻게 연주할까요?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. 들어보시면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약간 셔플 리듬처럼 연주를 해보시는 겁니다. 그래서
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손가락 굳이 안 떼셔도 연주하시면 되고 이분은 또 하시고 그리고 이거 끝나시고 다시 이제 벌스 2절 이런 거 들어오면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 두 개만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걸 적절히 조합을 하셔서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상 보시고 그냥 바로 그냥 한 번에 딱 띵 돼버리면 재미없잖아요. 좀 연습해가지고 좀 뿌듯함 이렇게 좀 약간 좀 이게 뭔가 내가 해냈다 이 퀘스트를 해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또 신나는 거고 그 기타고 바로 그게 또 음악의 매력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어렵지 저도 어렵습니다. 저도 어렵게 연주하는 거고 우리 BTS를 생각하는 자세 웅장하게 한번 연습을 열심히 해보셔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강좌 영상 또 끝났고요. 또 강좌 영상 찍을 게 많아요.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또 강좌 영상 기다려주셔도 감사하고 토요일에는 또 제가 또 연주하는 영상 올리거든요. 그렇게 영상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